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고 우리 사회는 정치화 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행위를 정치가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시채널 방송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종교와 정치,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와 정치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 자유와 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대근 교수님,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100주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위기와 함께한 기독교의 리더십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봤던 것이 그 모든 사건 속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오가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정치 얘기입니다. 이걸 두고 바람직하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저런 잣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접근부터 필요한 것 같긴 한데요. 참 많이 분노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우리 정 목사님 먼저 이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정치적 동물이지요. 네. 네. 정치와 사람을 뗄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와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정치는 절대선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참여 정치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국민된 의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얘기만 하면 요즘 뭐 보통 소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닌데요. 네.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사실 3.1 운동과 같은 독립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거대한 정치 운동입니다. 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정치 운동에 있어서 교회가 참여해 왔던 것처럼 기독교는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는 당연히 정치 영역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마찬가지로 임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생각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수님 그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뭐 젊은이들이 왜 정치 얘기했냐고 소리 바로 지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그 세속에 속하는 이 정치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정치와 종교화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너무 고착화된 건데 방금 전에 고영일 변호사님이 지적하였다시피 3.1운동 때요.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이러한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은 그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얘기고 국민 여러분은 뭐 그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공화국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니까 구성원의 차원에서 우리도 종교인도 구성원이고 안보니 외교니 이거 다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얘기해야 하고 둘째는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나라의 문제를. 제가 그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종교 또 이런 분리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 구성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있습니다, 얘기가 쭉쭉 길어지니까 좀 잠깐 이제 진정을 하는 차원에서 정성진 목사님에게 이 질문을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뭐 구약이나 신약에서 말하는 과연 그 정치와 종교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야 될지 하는 이야기 좀 성경적인 의미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구약 시대는 네. 제정일치, 제사와 정치,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던 시대예요. 네네. 뭐 그 이전으로 간다면 가령 그 제사장이 마을을 다스렸고 네. 또 추장이 마을을 다스렸고 예.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와 그 정치는
하나였던 것이 당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치에서부터 떠나라, 그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다든지,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뭐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좀 분리가 돼서 또 정치와 어떤 종교가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그 칼뱅의 그 사회 참여 사례나 어떤 종교개혁 이후에 정치 참여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사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와 국가를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하나님의 주권이 한 주권 하에 있는 두 기관으로 나누는데,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직접 통치하는 사회, 통치하는 기구,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관료들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두 기구를 이렇게 한 주권 하에 있는 두 기구로 나눕니다. 그렇지만 이 두 기구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 두 기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칼뱅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 시에 있어서 의회하고 교회가 아주 밀접하게 연합을 해서 도덕, 사회, 복지 문제 그 개혁을 실질적으로 실천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함께 있는 우리 패널 중에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제일 연장자셔서 제가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정치를 참여한다, 또 성도들이 정치를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는 그냥 적극적인 어떤 오픈된 환경이고 영역이냐, 아니면 좀 더 거리를 두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이냐, 근데 교회의 정치 참여나 성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의 정치 참여는 이건 정교 분리의 대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그 허락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아마 그 용납이 헌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도 그건 아마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도 기독교인일 수 있고 또 일반인이 정치에, 기독교인이 정치에 관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자기가 시민으로서 또는 정당이면 정당인으로서 뭐가 좀 다르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속에 체현하고 가치관 속에 체현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양심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자기가 굳이 그 성경을 들이대고 이제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거부하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요즘 최근에 벌어졌던 상황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리 정 목사님은 평생 목사님으로 이제 교회의 정치 참여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 조금 더 세분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당연히 국민과 시민으로 정치 참여 주체가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교회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확실한 제 주견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목사들은 교회의 동일시되기 때문에 목사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절대 불가하다. 절대 생각합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고 해야 된다. 그렇죠. 동감입니다. 그 목사님 중에서도 그 뭐 장관다고 그런 분도 있었죠? 그렇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목사직을 하진 않았어요. 교회의 정치 참여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교회의 정치 참여 내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이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앞에 그 최 교수님 계시지만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원문으로 하면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redress of grievance. 이거는 뭐냐? 국교를 창설해서 국가가 종교를 강제하거나 종교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에 불과한 겁니다. 네.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건 마찬가지로 이거를 받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으나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요 조항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종교를 만들어서 국교화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지 종교계가 나서서 이걸 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게 왜 이렇게 국회가 되느냐. 일제가 우리가 3.1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을 교회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막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정교분리 원칙을 국회한 거죠. 국회했고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라든가 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젊은이들 자꾸 교회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희생되니까 이거를 그냥 수용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게 막는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 목사님이나 저도 사실 할 말이 좀 있거든요. 할 말이 좀 있는데 우리 변호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른 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조문의 원정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다종교 사회예요. 그래서 다종교 사회 중에 유일하게 종교 평화가 네. 잘 지켜온 나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종교 정당의 출현은 이게 종교의 평화를 깰 가능성이 있어요. 종교 정당 얘기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건 그 기독교 교회가 아주 노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을 좀 맡기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분의 이야기 저도 그냥 할 말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정치 행복 또 예를 들면 교회의 장로님 또 교회의 일반적인 그 사역자들이 뭔가 사역을 내려놓고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죠. 그럼요. 예. 예, 그걸 자기 목사를 반납하고 그 뭐 그다음에 하는 거에 상관없어요. 목사 타이틀로 하면 교회가 정치한다는 오해를 그건 뭐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부닥치는 문제들 또 네. 안티크리스천들이나 또 네. 매스컴이나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퍼부어대는 공격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들으면 웃기는 얘기인데도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그래서 개독교고 네. 그래서 목사는 나쁘고 네. 그래서 개신교는 문 닫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끝없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느 목사님이 뭐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북한이 내려오면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쓸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의미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군인 하나씩 붙잡고 기독교인들이 죽자. 그러면 한 몇천만 명이 더 남아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남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빠지고 어느 목사 북한 사람 2천만 명 죽이자고 선동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타이틀을 만들면 그 이제 댓글이 무섭게 달려요. 이런 현상들 기독교를 공격하는 현상들을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소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법 제도라든가 정책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세 가지 조직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게 개헌안 그렇죠. 작년에 나왔던 개헌안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최근에 나오는 학생인권 조례 그리고 교과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보면 바로 그 새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기존에 있는 정당들을 통해서 정당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정치인들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컨대 동성애만 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이거를 개정하려고 성시화본부, 동반연, 교회가 전체가 나서서 한 2년 전 시도를 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정당, 한쪽에 있는 정당은 정당 내규에 소수자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해줬고 그다음에 일종의 우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데는 인권 역행적인 의원이란 얘기를 들을까 봐 이거를 대피발을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실패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과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라는 이 성경의 바탕을 둔 이거를 지키려면 반드시 교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예. 그런 소리는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런 기독교를 아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집단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개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많이 대변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 의도성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은 그런 쪽에 많이 좀 들어가 계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그래도 네. 파헤쳐 보기도 하고 네.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현상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컸죠. 커서 우리가 컸고 뭐 불교와 기독교가 세가 비슷하다고 해도 활동량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고 현재 19대 기독교인들의 42%가 종교란에 기독교 기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도층엔 더 많아요. 상류층에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륨, 활동, 양 총량에 있어서 훨씬 더 다이나믹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예. 아프가니스탄 선교사 피납 사건 때를 계기로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서 공격하고 개독교 이렇게 된 거죠. 네. 자국민들이 납치됐다? 그러면 다 구명운동에 나서야 될 때에 공격이 나온 거죠. 이런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국민 앞에 우리가 이 민족 앞에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본질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게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한 모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처음에도 그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크다 보니 네. 네. 크다 보니 실망도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든 뭐 교회가 뭐 우리의 어떤 소리를 내는 것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거짓말. 우리가 이제 금방 드러날 거를 다 이제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변호사님은 젊은이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 아니면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는다든가 뭐 그런 건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네오막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까지 다 붙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즉 그 네오막시즘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젊은이가 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왜 네오막시즘이 생겼느냐? 그들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서구에서 일으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가 미성숙했던 오히려 소련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구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이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기독교가 핵심적으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각진지라고 하는데 그 진지를 장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 교육까지 다 장악했는데 하나 못 잡은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청년들도 사실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 내지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선한 일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적대적으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왜? 예,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예, 문화와 아닙니다. 예, 예, 교육과 문화를 와 예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 기독교적인 세뇌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독이란 얘기를 했을 때 목사, 개독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어를 금칙으로 지정해달라고 했을 때도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회의 중요한 영역들을 장악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마지막 남은 진진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는 위험한 세대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관찰한 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 정치적인 문제 특히 그 저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그 저 정치 문제에 관해서 전혀 정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분명한 원칙을 그걸 설득력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굉장히 엄버무려요. 교인이 떠날까 봐 특히 젊은 애들이 식상해가지고 나갈까 봐 그 실제로 젊은 애들이 그런 얘기 듣고 나 여기 못 나오겠다 하고 나오는 걸 교회 안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만일 미국 UMC에서 네. 저는 감리교 목사거든요. 네. 미국 UMC에서 이번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네. 네. 저는 감리교를 탈퇴하겠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제가 우리 교인들 앞에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중에 몇몇 사람이 네. 동성애에 관한 그 얘기를 제가 한 것 때문에 네. 뭐 시험이 들었다라든가 네, 네. 뭐 다단계를 하지 마라라고 네, 했더니 다단계 하던 사람들이 나갔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려요. 이제 목사님은 네. 우리 정 목사님은 이제 한계 목회 오래 하시고 이제 저보다 빨리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 교회 안에서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네. 어떤 수위를 어디까지 보셔요? 성경적 가치관과 시대적 조류의 부닥침인데 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이해를 하는데 네오 막시즘이 뒤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만 해도 제일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네. 이것이 사회적으로는 모든 권위를 까부시는 권위 해체라 한마디로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종교에 들어와서는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절대 진리를 부정하죠. 네,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개신교가 제일 불리한 시대에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네.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성경의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인데 이 동성애가 죄인데 동성애가 워낙 강하게 이 정치권이나 이 좌파에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밀어붙이니까 네. 열정적인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싸움을 해요. 근데 이게 싸움의 방법에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네. 원칙 성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죄를 짓는 거지만 우리는 그 죄인들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미워한다. 네. 이런 분리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그럼요. 뭐 등대를 네.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등대로서의 가치의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자. 이게 그럼 좀 더 나가서 이번에 네. 그 기독교인으로서 타 종교 단체에 가서 뭐 합장을 안 했다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종교 단체에서도 이제 혁명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깊이 좀 타찰 얘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러면 역으로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기독교 행사에 올 때 승복을 벗고 와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 예의를 갖추기 위해
가발을 쓰고 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까지 얘기도 들어봤어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갈등 요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은 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변호사님이 논점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종교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한 종교가 타 종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제 종교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인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문제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논리 비약이고 사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게 마치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언론을 어떤 한 세력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이 언론을 언론이라는 진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겁니다. 법학적으로는 사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또 이제 발표를 하면 예. 기독교는 나쁜 단체가 돼버려요. 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네.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편협한 마치 사과 됐어요. 네. 그 단체에 대하여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저는 사인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 공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어야 준비를 된다. 잘해서 아 그럼요. 네. 그거는 그분이 아직 초년병이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초년병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예. 자 우리. 교수님은 할 말이 많으시죠? 할 말이 많은데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불교 행사에 가서 이 정도 하는 거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고 끝납니까? 그건 예의라고 생각하면 그 예의로 생각하면 될 텐데요. 예의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또 역으로 또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이제 속 좁은 기독교인들이 네. 또는 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예를 들면 네. 가서 합장을 했다. 그러면은 아니, 너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서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하냐. 또 아주 신심이 높은 기독교인들은 아니 무슨 뭐 전도사라며 또 가서 무슨 합장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말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답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죠. 예. 자기 종교를 내보내는 건 아니고.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떠나서 이름은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 또 억울함, 또 사회적인 공격, 또 기독교가 당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다 풀어보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을 만들겠다. 또 기독교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고 또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기독교 정당 득표율이 2.63%였고요. 또 다른 정당하고 합쳐보니까 꽤 더 높아져서 3%가 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 정당이 생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독교 정당의 어떤 필요성이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그 왜 대두됐느냐 하면 원불교 독실한 국회의원 하나가 당선되면서 원불교를 국가 공식 종교로 대비시켰어요. 네. 그 국가 장례를 치를 때 원불교가 공식으로 4대 종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오호. 4대 종교로. 네. 그리고 분승이 들어왔어요. 원불교 분승을 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왜냐하면 국회의원 자체가 입법기관이거든. 그래서 10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원불교하고 뭐 왼수진 사람들 아니면 다 찬성하니까 네. 이게 통과된 거예요. 이런 거에 큰 기독교에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3%만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두 명이 국회의원이 생기는 거군요. 그럼 둘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에 자간해서 한 그 열정은 인정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의 문제를까지로 볼 수 있는 큰 시야에서 기독교 정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네. 뭐 그런 얘기 좀 더 뒤에 가서 얘기하긴 하고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당 창당 그리고 원내 진입 조건 이 이야기를 우리 변호사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게 정당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정당법에서는 이제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창당 준비위원회 이제 발기인이 중앙당에는 200명,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당에서는 100명이 필요한데 창당이 되려면 광역시도에 다섯 지역에 각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지구당 그것도 광역시도에 1,000명 이상으로 되는 이 당원을 가진 그 정당만이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럼 등록하는 순간 당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 진입은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 나오든가 최소한 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유효 투표수에 뭐 무효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유효 투표수의 3%를 얻으면 비례대표 한 명이 나오게 되고요. 네. 아니면 지역구에서 다섯 석을 얻으면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원이 한 석. 3%에 한 명이 나오나요? 예예. 예. 3%에 한 명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좀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예. 네. 예, 예. 교수님, 기독교 정당이 네.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 네.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양쪽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요. 네.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그 저 정당 그 창당하는 그 절차가 이제 절차니 방법이니 그게 이제 정당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따르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뭐 창당하는 것은 또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또 그 기독 이 여기에서 이제 정당 국회의원도 내고 이러한 거를 하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거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가령 지금 그 양당 정치 그 소수 정당이 있는데 이 민주당 쪽에 다수인 이 전라도 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는 기독교인이 없느냐 이거예요. 공화당 쪽에는 기독교인이 없느냐 이거예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에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요. 이걸 문화화해서요. 네. 가령 기독교가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건 정의 추구 아닙니까?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정의 그리고 원칙을 따르고요. 이러한 것이 뭔가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하는 것을 국민한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네. 그거의 발판으로 삼는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이렇게 해야지 단기적으로 몇 석 얻겠다 하는 거는 조금 좀 시야가 뭐 좀 짧은 몇 석을 얻고 생각합니다. 안 얻고의 문제도 물론 뭐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야 네. 의미를 찾겠지만 네. 정 목사님.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네. 네. 이번에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조금만 더 얻으면 3%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성공할 경우 불교 정당 나오고 천주교 정당 나오면 이 종교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죠. 고 변호사님.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동의를 안 동의 하죠. 안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는 뭐 기독자정 총재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그거 하세요? 예예, 예, 제가 대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정 목사님처럼 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웨인 구르뎀이라고 유명한 신학자, 미국의 조직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사람들의 영적으로 네. 자신들의 영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예. 두 번째가 생각, 혼이 도덕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은 뭐냐? 그 나라의 법 제도가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째, 둘째는 첫 번째는 영의 변화는 우리 복음과 말씀으로 이게 사람의 변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은 이건 가르침을 통해서 된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법제도의 영역은 오직 정치에 참여해야만 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 잠깐만요. 그러면 예. 지금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 특별히 국회의원 수가 꽤 많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그런데 그 기독당이 만들어져야만 예.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예. 변화가 된단 말이죠.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오게 된 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인데 네. 이거를
40% 넘는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개정 하나로 발의를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반연이라는 조직이 있었지, 성시화라는 조직이 있었지, 여러 교회가 나서서 이걸 개정한 발의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한 정당은 소수자 보호라는 당규가 있고 또 한 정당은 인권 프레임에 갇혀서 그걸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맞는 도덕적 기준과 그걸 제시하는 정당은 사실은 기독 정당만이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당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 국회의원들을 보내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실패라고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저는 거기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좀 얘기하자면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이 42%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42%가 다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선고용인 사람이 더 많죠. 예, 참된 크리스찬 알아요. 우리가 교제해봤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것을 자기가 힘쓰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은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윌버포스가 영국의 큰 그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데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한 것은 자기 장례식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패라고만 하지 말고 계속 그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교회 와서 인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희 찍어주지 않겠다 하는 이 선거 운동의 시민운동이 기독교적 시민운동이 맞습니다. 일어나야지 정당이 출연했을 때 오는 그 어려운 것을 예상을 해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죠. 그 말씀 들으면서 예. 그 지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남북 통일보다 어려운 게 교단 통일이고 맞습니다. 맞는 그리고 얘기죠. 우리가 이런 기독 정당을 만드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에너지를 교단이 통일되고 교회가 통일돼서 정말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하나의 힘을 딱 가진다면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네, 제가 틀렸을까요? 말씀하시죠, 교수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시민 의식을 변화시키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이렇게 끌고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사 를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남북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이 양반이 그 연설문에 남부도 북부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겁니다. 다 아주 미국이 남부나 북부나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그럼 하나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축구도 마찬가지래요. 네. 양쪽 선수에 다 기도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나 그거에는 이제 선악을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는 쪽에 이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실 거다. 이거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켜서 이 시민 의식을 변화시키는 문화화하는 기독교 문화를 문화화하는 이러한 그 촉진제로서 그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유익할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링컨 대통령의 그 연설문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 노예 해방을 중심쟁이 이제 중심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인간을 노예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것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이러한 문제를 이 도덕의 문제, 선악의 문제가 거기 부딪히는 건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의 쪽에 서고 정의 쪽에 서고 자유 속에 서서 이것을 원칙을 지킨다 이러한 것을 이리로 나가는 하는 시발점으로 낸다면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 쪽에서도 한국당 쪽에서도 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다 기도... 그러나 자기네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센 기도가 응답될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한 각오로 만들면은 저 아주 100%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지지합니다. 아, 출발점은 아름다운 출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수성에서 얼마나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냐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건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 정당, 특히 기독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과제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를 한 번씩 네. 얘기하면서 오늘 정리 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기독교적인 가치는 인권의 존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삶이기 때문에 네. 동시에 인간은 절대자일 수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 상대적 그 존재라고 하는 인식. 예, 그 다음에 지금 함께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아래 이제 하향평준화하는 이런 정치적인 색깔. 또 지금 교수님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지역을 나누는 뭐 이런 아주 제일 나쁜 형태의 정치. 네.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아래 평등하고 모든 인권은 존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늘 전제하는 그런 것들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가치관 확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정당이 되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문화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예, 네. 그런 운동을 확산한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을 못한다. 네. 그랬을 때 기독교 정당은 독일과 같이 또 네덜란드 같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하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전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도 잠깐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저 뭐 네덜란드 얘기까지 예,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트럼프가 예, 이긴 것도 기독교의 그 지지가 많습니다. 네. 지금 기독교 미국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급속하게 이제 세속화하고 뭐 이제 동성애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예, 그 아주 이질적 미국적인 가치에서 볼 때 예, 미국적인 이러한 가치들이 지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교회 쪽에서 이제 그 호소해가지고 이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 트럼프가 비록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바탕이 있다는 것이 갖는 그 미국 문화가 갖는 아주 장점인데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뭐 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위험성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방법을 바로 세우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문화, 우리가 그 파벌주의적인 네. 지역주의적인 이러한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발전의 시발점을 만드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지하는데 첫째는 아까 민주공화국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째 시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정신, 기독교적인 정신에 몰두하는 그 시민 의식의 개조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둘째는 지도자 네. 기독교적인 지도자 몫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네. 셋째는 정강 정책을 우리는 이런 거다 기독교란 말을 빼더라도 그 성경의 기초를 둔 정의라든지 이 선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는 것을 우리가 하고 다른 지역주의나 그 저 이권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초월한 이러한 원칙을 우리는 지지한다 하는 쪽을 그 강조하는 이러한 정강 정책을 내서야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고요.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 네. 일을 직접 하고 계신 분이어서 아, 예, 예, 예. 어떤 기준 그리고 그 만일 이런 기독교를 대표하는 당이 나온다면 네. 어떤 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정치 영역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네오마르크시즘이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같은 이런 영적 공격, 기독교 사회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공격에서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아, 공격 얘기하시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잠깐 요 질문 좀 하고요. 만일에 지금 이제 기독당이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나 정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공격을 지금 하게 되면 또 반대적 급부의 공격이 오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교인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체감들이 점점 어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요즘 최근에 들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반작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방향성 그 방향성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법치주의 해체입니다. 아까 저기 정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권위, 국가, 가정 이거를 해체시킨 겁니다. 해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억압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눠서 억압받는 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만 진리라고 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논리와 이성은 억압을 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회가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치는 죽이는 게 아닌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타협인데 이게 아니라 서로 죽이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 하에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부분은 기독정당이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주고받았고요. 또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갈 소중한 길도 만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도 제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상을 향한 외침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대권 교수님, 정성진 목사님, 고영일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